자, There was a little girl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There. 자, 따라합니다. There은? There은? 아, 따라하라고 할때 따라하세요. There은? There은? 주어가? 주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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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적어 놓으세요. There은 절대로 주어가 아닙니다. 요 단어는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There은 주어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was는 뭐예요? 동사. 동사죠. 그러면 there이 주어가 아니고 was란 동사는 있으니까 그럼 주어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어디를? 자, 체크하세요. A little girl. 이게 주어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주어는 빨간색, 동사는 파란색. 자, 그래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she was always curious about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어는 she, 동사는 was. 그 다음에 always는 괄호 쳐주세요. 우리가 연타에서 잠깐 봤었던 빈도 부사에 들어가는데 뜻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얘기해 주세요. always란 단어가 빈도 부사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항상 또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curious란 단어 무슨 뜻이에요? 호기심이 많은이란 뜻이 밑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curious는 품사는 뭡니까? 품사. 형용사죠. 그 다음 다시. 문장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문장의 구성 역할은 뭐예요? 보호죠. 그럼 다시. 주격 보호예요? 목적격 보호예요? 거의 목적어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격 보호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about everything은 끊어주세요. about everything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about은 전치사고 everything은 명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에 관해서 그녀는 항상 호기심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기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궁금했다는 거죠. 엄마, 얘 지구는 어떻게 돌아? 엄마,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헛소리를 어제 주먹을 했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She 주어고요. 다시 never 괄호 칩니다. never 마찬가지 빈도 부사입니다. 얘는 뜻이 뭡니까? 절대 뭐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래서 그녀는 절대로 stopped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stopped, 멈추지 않았다. 얘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asking 동그라미, questions 동그라미. 요거는 같이 해서 가면은 누구누구에게 질문하던데 여러분 누구누구에게라는 단어가 거기 뭐 들어가요? asking or question 사이에 her mother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녀의 엄마에게 질문하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질문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질문을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빈도부사 나옵니다. often, 괄호 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문장의 주어는? her 혼자 아니죠? her mother. 그녀의 엄마는 종종 had, 동사고요. 그 다음에 a hard time, 끊어주세요. 얘는 목적어에 들어가요. 힘든 시간이 그녀의 엄마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answering 요거는 동그라미 치는데 뭐뭐 하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뭐 하는데. 자, 요거는 이쪽에 와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그이 책에는 지금 나와 있진 않네요. 자, 필기 들어갑니다. have 가지다. 그다음에 a hard time 또는 trouble. 그다음에 problem.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거나 공통적인 뜻은 일단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시 쉽게 말할게요. 일단 요 말이 들어가면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일단 안 좋은 의미겠죠. 야, 우리 참저 트러블 뭐안 내고 배 아프다 그러면 장 트러블 안 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든 그거 들어가고 뒤에 어떤 ing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자, 요거는 뭐 하는데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뭐 한다?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ING 자리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거기? 자, 그 hard time 옆에 무슨 단어 있죠? answering 보이죠? answer가 무슨 뜻이에요? 대답하다.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녀 연마는 종종 아니요.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다 해석을 해주시라고요. 그녀 연마는 뭐 하는데? 대답하는데 뭐를? 어려움을 항상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해석도 여러분들이 써놔놓으잖아요. 해석지 뭔지 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녀의 엄마는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가졌다. 엄마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가? 엄마 사람은 왜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되게 좀 질문을 했는데 대답할 수 있는 게 있고 대답할 수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시끄러우면 잠이나 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One day 끊습니다. 어느 날 The girl 그 여자아이는 found 동사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some gray hair는 목적어입니다. 자, 몇 가지의 gray hair를 found 했대요. 여기서 found는 무슨 뜻? find의 과거형이죠. 이것도 동사 과거형 써놔놓으세요. find는 찾아내다, 발견하다, 찾았다 하는 거는 found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과거 분사까지 일단은 다 쓸게요. 요거 상단 변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과거형 얘기를 하는 거니까 found란 말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some gray hair은 쉽게 말하면 흰머리예요. 알겠죠? 누구에게 있는 흰머리? 할머니. 그 할머니가 어디서 지금? 그 여자. 아니 영어 문장을 보세요. 자기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 뭐 나와요? Her mother's head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녀의 엄마의 머리에 있는 흰머리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and 세모치입니다. and 세모치고 그 다음 단어 뭐가 나오죠? asked. asked. 그럼 ask에 ed 들어갔으니까 현재형, 과거형? 과거형. 과거형. 그래서 ask도 마찬가지. asked, asked. 요거는 규칙형입니다. 그러면은 질문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게? 누구에게? 뒤에 누구 나와요? asked 다음에 그게 she예요? her이죠. 바로 옆에 있는 단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her 들어갔죠? 그 다음에 a silly question 하는데 silly란 단어는 무슨 뜻이야?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sally고요. 그렇지. 어리석은, 멍청한 이렇게 나와있죠. 여러분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어를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는 단어를 안 찾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 지금 해석 숙제 써오라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네. 그거 하지 말란 그거 하지 말란 얘기는 손운동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긴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다 해오셨어야죠. 단어를 찾거나 이런 것들은 그건 직접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 Mom, you have some gray hair on your head. 여기서 어제 어떤 놈이 그러더라. 여기서 you가 누구야? you 해석해봐. 이게 당신이 칸데 엄마 보고 당신 칸 사람은 없겠죠, 그죠?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당신 머리 뭐 당신 머리에 흰 머리가 있어.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렇게 했다가 혼납니다. 알겠죠? 어느 미친 놈이 아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인갑다. 뭐 이렇게 얘기한대. 왜? 네. 네. 가방 싸서요. 알겠습니다. 수리 가방 싸. 자, 계속 하겠습니다. 요거 동영상 찍어 놓을 테니까 요거 봐이. 알겠지? 남은 그 숙제 안 한 거는 내일 금요일이지. 월요일까지 다 해오고. 그럼 화요일로 가세요. 그럼 일단 알겠어요. 그럼 갔다 내일 직접 그대로 놔둘 테니까 해와. 네. 자, 계속 할게요. 자, 그 어디까지 했죠? 여기 실리. 셀리케이션 이렇게 맘 엄마 머리에 머리가 있어. 아니 엄마 머리 머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엄마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흰머리. 자, 흰머리. 아 엄마 머리카락이 머리가 아니고. 자, 엄마 머리에 흰머리가 있어라고 그 여자아이가 said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You're very old, aren't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야 이거? 어이? 너는 재밌겠다. 엄마 보고 너는이라니. 엄마는 very old. 나이를 많이 먹었죠. 엄마는 매우 늙으셨죠? 그 다음에 언추 동그라미씩 이렇게 쓰세요. 그렇지 않나요? 쓰세요. 그렇지 않나요? 뒤에 언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나중에 부가의문문 하는 거 연타에서 배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재차 묻는 거예요. 부가의문문 하는 게. 아니, 네? 호가지가 없는데요. 네? 호가지. 뭐가요? 네? 아니,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네. 호가지가 사가지란 말이에요. 저기요, 아까 질문에 뭐라고 했죠? 실리 퀘스천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리석은 질문을 했으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름 더 혼나던데. 자, 어쨌든 그거는 늦음의 얘기고요. 지금 책에서는 혼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No, dea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dear 하는 단어의 뜻은? 보통 dear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뜻이 뭐냐면은 원래 뜻은요. 친애하는. 아니 또 여러분들 또 친애하는 국민. 이거 말고요. 알겠죠? 다른 말로 사랑스러운. 근데 조용히 하세요. 근데 보통요 자식한테 dear 할 때는 그냥 뭐 얘야. 뭐 그냥 누굴 부를 때 그냥 하는 말이에요. Oh dear, oh 얘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근데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나 손자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사랑스럽거나 얘기할 때도 아니면 진우가 집에 개를 키운 다음에는 애완동물한테도 Oh dear, 맘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다는 거지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아니단다 얘야 라고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Her mother은 주어고 answered는 동사. 주어 동사 계속 체크하고. 자, 이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My gray hair is from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흰머리는 from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뭐뭐로부터. 그렇지, 뭐뭐로부터? 누구로부터? 너로부터 왔대. 여기서 너가 누구야? 엄마야? 아니, 예스. 아, 딸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딸 아까 리들걸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 내 머리는 엄마로부터 왔어. 이 할머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When you do something wrong, 네모칩니다. Something wrong.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왜 독해에서 something wonderful 기억납니까? 네. 그때 훌륭한 것이라 그랬죠? 네. 그럼 얘네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것은 것인데 무슨 것? wrong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잘못된이죠? 그러면은 잘못된 것. 그 다음에 젤 앞에 왜는요? 적으세요. 뭐뭐 할 때. 때. 뭐 할 때. 아니, 베끼는 거 말고. 자, 네가 잘못된 것을 하고 엔드 세모 칩니다. 그리고 make me sad. 나를 슬프게 할 때 내 머리는 becomes gray. 흰머리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엄마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 하잖아. 니들이 속삭이기 엄마 머리 흰머리 난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 물론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자 그랬더니 the little girl 이 어린 여자아이가 동사 체크합니다. responded. respond란 단어는 대답하다 또는 반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응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 then I think 그러면 저는 생각해요. 대세모십니다. 뭘 생각한다? You should apologize to grandma!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한테 뭐 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요? Her hair is completely gray! 그녀의 머리는 완벽하게 허예요! 엄마,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퀘스천이 어떤 퀘스천이냐고 그랬어요? silly 퀘스천이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문제 푸는 건 좀 이따 할게요.